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이현훈이 아니고, 아, 잠깐만. 아, 잠깐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빠크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라이즈에게 그림자 블루를 넣으면 무한공을 쓴다고 하거든요. 제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당연하게 이자 보고요. 할거 없죠? 제발 연운 뜨기를 기도하면서 연패해 주도록 합시다. 그렇지, 연패해 주시고요. 야, 아, 이건 괜찮아. 할수 있어. 이 장갑 세 개로도 충분히 라이즈 텍할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일단 그림자 도장으로 하나 소모해 주고요. 초밥에서 연운 먹으러 갑시다. 자, 2연패요. 아, 네, 3연패. 젠장. 연운. 먹어줄게요. 오케이. 카직스 나오고, 이건 레벨업을 한번 땡기고, 용족 나와야 됩니다. 이거 리롤 해야 돼요. 제발. 아, 진짜. 오케이. 일단은 자이라 나왔어요. 자, 이걸로. 아, 이거는 세트가 좋은데. 자, 일단 요걸로 3용족 받으면서 존버 갑니다. 존투더버. 무조건 존버해. 아무래도 좀 조합 자체를 그렇게 갈 거거든요. 라이즈에다가 좀 철갑이랑 신비를 많이 넣어서 최대한 단단하게 궁을 많이 쓰는 그림으로 갈 건데 괜찮아. 이거 아이템 좋아. 연우는 그림자 블루 만들고 슬큰지는 모렐로 만들고 하면은 나름 좋거든요. 이제 그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긴 하지만 되겠죠? 오케이. 용족의 연승. 이건 못 참지. 나이스! 3연승까지 해줍니다. 와! 아니! 라이즈가 너무 일찍 떴는데요? 아직 나오는 타이밍이 아닌데. 아, 이게 나와도 의미가 있나? 일단은 좋아. 오케이. 아, 룰루도 씨. 야, 이거는 9원짜리 챔피언 창고에 넣어놓는 거는 손해거든요? 차라리 레벨업을 해서 땡룰루라도 좀 넣어줍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손해가 원래 이런 룰루나 라이즈를 나중에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빌드업을 하고 이자를 쌓고 가서 나중에 찾아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일찍 나온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전혀 잘 모르겠어. 감이 안 와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연승은 좋다 이거지. 아, 입범파 된다 했죠? 자, 연운 먹었고요. 이거는 애쉬한테 그림자 블루를 넣고 일단은 빌드업을 합시다. 라이즈 바로 넣을 순 없으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아, 야, 저기도 양아치인데 용족에다가 야소 받고 있네. 요것도 이제 이성 야소 빨리 뜨면은 뭐 저렇게 해도 큰 상관없죠. 그러니까 용족이 단점이 되게 약한 건데 저렇게 강한 챔피언 하나 있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갈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더 강하다는 거지. 파죽의 5연승 갑니다. 아, 에이. 아무리 풀템 소라카라고 해도 일성이면은 좀 약하죠? 어림없는 소리. 아씨, 소라카 존나 쎄. 아, 왜 이렇게 쎄냐? 남들은 뒤집게 챙길 때, 저는 대불로 갑시다. 자, 계속해서 보상 먹어주고, 이게 아무래도 필수죠? 라이즈가 궁극기 자체가 데미지가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데빌로로 데미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걸로 계속 가면서, 나중에 한 번에 덱전환 해줍시다. 확실히, 기병대 주문술사 덱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프되고 성능이 안 좋아진 건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삼성당 나오면은 순방이나 우승할 만 하거든요? 아닌가? 야, 너무 구려 보이는데? 굳이는 하지 않아도 될지도? 아, 야, 이거 너무 세게 졌네. 야, 이거 좀 아픈데? 자, 7렙은 좀 다음 턴에 가주도록 하고요. 오목으로 좀 탱킹을 챙깁시다.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빌드업은 야무지게 잘 타고 있어. 이거 나중에 그대로 이거 가가지고 솔직히 나도 처음 해보는 덱이라
좀 아무튼 약간 철갑 신비를 갈 거다라고만 기억해주고 뭐 남은 자리는 타릭이나 뭐 그런 거 쓰면 되겠죠. 사철갑까지 가면은 또 좋고. 아 근데 조금 아프다. 다 별론데 그나마는 그래도 그림자 이온이 낫거든요. 차라리 이거 일단 그라가스에 넣어두고 자 이제 슬슬 전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라이즈한테 줘서 무한 궁극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조건이 라이즈가 P60% 이하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철갑이랑 신비로 단단하게 해가지고 좀 유지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60% 이하로 갔지. 이러면은 궁극기 평타 궁극기 평타 궁극기 평타 궁극기 평타 궁극기 하면은 우리 팀이 다 녹아있죠. 아 이게 아 근데 아직은 내가 용족 써가지고 그래. 용족 갈면은 강하거든. 이건 뭐 핸디캡이라고. 오 잠깐만 이겼나? 아 그 말 하지 말지. 아 그 말 하지 말지. 오케이 노틸러스 나오고. 아 이거는 일단 덱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용족을 갈아도 딱히 넣을 만한 게 없으니까 계속 레벨업 갑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8렙을 도착해서 8렙에서 리롤로 레리랑 좀 잭스랑 철갑이랑 그런 거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중에 가면 이겨. 왜냐면은 무조건 사신비를 갈 겁니다. 그래서 AP 덱한테는 나중에 질 수가 없다. 가 아니라 이겼는데. 아 뭐지? 왜 나 질 것 같은 건 이기고 이길 것 같은 건 지냐? 어쨌든 좋다. 예스. 오케이 나이스. 아 오케이 이것도 필수템이죠. 이거는 BF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자 보상 먹어주시고 이걸로 가인을 만들어서 이제 라이즈가 부활해서 궁극기를 계속 쓸 거고요. 배치를 한 요정도 이제 맨앞 배치해도 됩니다. 이제 라이즈 맨앞 배치로 궁극기 좀 유도해 볼게요. 와 야 잠깐만 야 7레벨에 카르마 이성은 좀 선넣는데? 괜찮아 용족 써서 그래. 용족 바꾸면은 뜬다. 와 야 잠깐만 야 이거는 덱을 바꿔야겠는데요? 아니 레리랑 이렇게 떴으면은 갈아줘야지. 이거는 더 이상 유지하다가는 내가 못해. 이거 이대로 가면은 안된다 딱 근본이거든. 철갑이랑 신비랑 넣어가지고 덱 좀 바꿔주겠습니다. 도장은 이거 세미딜러를 약간 잭스로 챙겨야 돼. 그니까 이게 결국에 라이즈가 양념 용도라서 딜해줄 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라이즈가 피가 반피로 줄어야 궁을 무한으로 쓰는데 아무도 때려주진 않는데 어떡하지? 무한 궁극 무한 궁극 아 많이 약한데.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가렌이죠. 그라가스는 팔고 딱 요거를 야물딱지게 가렌에게 옮겨주면 된다. 자 라이즈 이성만 좀 뜨면은 괜찮아요. 이게 가렌이 꼭 필수는 아니거든요. 이게 차라리 타릭이 좋아. 왜냐면은 결국에 가렌이 마저 낙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모렐로로 잡는 거라 이거 타릭으로 바꿔서 차라리 힐을 해서 좀 유지력을 길러준다. 믿고 있다고 타릭. 그러니까 이론상은 저기가 삼성 리븐이잖아요. 이제 중앙 배치 라이즈가 반피 이하로 내려가서 궁극기를 무한으로 쓰면은 저거 쉽게 이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막 예전처럼 그림자 쇼진 막 블루 이렇게 아이템을 힘겹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도 이길 그냥 이기는데. 아니 그냥 이겼는데? 야 이거는 그냥 철갑 신비가 센 건가? 아 뭐지? 아 야 이건 뭐야 진짜 쓸 수 있는 시너지가 하나도 없네. 좀 큰 그림을 본다면은 이거 9렙에 망각도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총검 먹어도 줄레가 없으니까 망각 먹읍시다. 제발 라이즈 좀 놔라. 오케이 타릭 라이즈가 안 나오면은 결국에 이게 약간 딜이 딸릴 텐데 아닌가? 이런 거는 좋죠. 금저 챔피언 많으면은 그러니까 좀 나 좀 때려줘. 아, 왜 이렇게 애들이 나를 안 때리냐?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이게 레일 보호막이랑 타릭이 힐해주니까 이게 라이즈 피가 차는데요? 자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다시 궁극기를 쓰면은 요런 메커니즘으로 무한 궁을 쓰면은 생각보다 쉽게 이길 수 있다.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죠 어쨌든. 야 좋다고 해. 눈치 챙겨. 오케이 라이즈 2성까지. 이러면은 이제 좀 레벨각을 봅시다. 오, 이 덱은 가장 큰 장점이 저 카르마 대 카운터거든요. 예, 카르마가 저렇게 궁극기가 엄청 아프잖아요. 하지만 화신비를 가면은 마저가 200이라 진짜 데미지가 거의 안 바뀌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압록을 때 데블로를 이용해서 비체인 도장 패시브 무시하고 그냥 살살 녹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 공략대가 아니냐? 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거. 구원 받은 자가 시너지가 불편하죠. 그러면은 시너지를 챙기면 되지. 여기는 뭐가 메인이다? 탈익이 메인이다. 언제나 아이템은 탈익입니다. 오 여기가 1등이네. 1등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왜 1등이 불타고 있는지 알아요? 아직 저를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일단은 말해놨거든. 자, 궁극기. 아 이게 탈익 궁극기 안 쓰면 안 돼. 아 이게 분명 탈익 공이 좋은데 타이밍이 좀. 자 일단 무한 궁극기. 이게 한번 발동이 걸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우 야 기병대 주문술사 여기도 할만한데. 그니까 저 덱이 이 덱이 진짜 예능 같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카운터 치는 덱이 많아요. 이 덱도 뒷라인까지 때릴 수 있잖아요 라이즈가. 이렇게 앞라인에서 맞아서 이렇게 반피로 내려가서 무한공을 쓰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룰루가 공속 올려주니까 라이즈가 더 빨리 공을 쓰죠.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쉽게. 아 근데 저거 좀 헷카림 좀 무섭긴 한데 잠깐만 속방만 걸면 이기긴 하거든? 속방 그렇죠. 아이 괜히 쫄았네. 별거 없네. 오케이 3템 야무지구요. 자 레벨업 땡겨주시고 요거는 딱 일단은 망각이거든? 어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비에고죠. 자 비에고로 바꿔주시고 아이템이 조금 문제인데. 야 왜 나 다 나오냐 니코 쓰려고 했는데. 자 고연포랑 주검은 킨드레드 주고 가해는 그래도 역시 비에고가 맞죠. 이게 킨드레드 아이템을 주면 좋은게 늑대랑 공유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딜링을 세미딜을 야무지게 챙길 수 있다. 아 근데 나 하나 이해가 안되는게 분명히 라이즈를 맨 중앙에 배치했는데 어째서 아무도 라이즈를 때리지 않는거 왜지? 에이 얘들아 왜 라이즈를 때려주질 않는거니? 아니 이기기는 한데 이러면은 아 근데 라이즈 일단 딜량 1등. 어, 야 이게 근데 아쉽다. 이게 사기주사위랑 솔직히 그런거랑 비교해서 완제품이 훨씬 낫거든요. 이거 고저히 뭐 사기주사위보다는 고연포가 맞죠. 고연포는 비에고 주시고 비에고 하나만 나오면은 이거 졸업이거든. 아 이게 안뜨네. 자 호탁호탁 2판 이겨서 게임 끝냅시다. 아, 근데 상대방도 조금 억울할라나? 이게 가인까지 있어가지고 비고 변수도 안되고 변수 자체가 없거든? 일단 이 말을 했으니까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누가 라이즈 피 좀 깎아주실 분. 라이즈 피 깎아주실 분 찾습니다. 왜 아무도 피를 안 깎아. 오 그렇죠. 자 궁극기 무한 궁극기로 요렇고런. 야 상대방한테 때려달라고 구애를 해야 되냐 내가. 아 왠지 추한데. 그렇지. 자 비에고까지 2성 찍어서 이번 턴에 게임 끝냅시다. 아 근데 이 덱은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버렸어. 뭔지 알아요? 이 덱은 플레이 타임이 깁니다. 그러니까 좀 철갑 신비가 단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장전까지 갈 때가 많거든. 그래서 좀 플레이 타임이 길다. 야 근데 이거 라이즈 궁극기 여기가 아닌데. 어, 잠깐만 여기가 아닌디. 아, 야, 룰루 공속받고 궁극기. 자, 일단 무한 궁극기 이러면은 야소 깜짝도 못한다. 어찌됐든, 반피 이하로만 가면은 게임 이긴다는 마인드. 아닌가? 킨드레드가 딜 잘 넣은 건가? 어찌됐든, 둘 다 야무지다. 나이스. 아, 뭐, 이거는 변수 없애죠? 서풍 먹읍시다. 진짜, 지는 당은 하나의 경우의 수. 이거는 비에고를 띵기면은 변수가 없다.
자, 오른쪽에서 라이즈가 계속 궁극기 걸어주고. 오야 잠깐만 내비이고. 오? 아 근데 가인 넣어놔서 상관이 없거든? 자 라이즈 그렇지. 이게 진짜 블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니까 그림자 쇼진 쇼진. 어 야 잠깐만 라이즈 어디갔냐? 그래도 나머지가 정리 나머지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무한스턴을 거는 새로운 라이즈 빌드업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